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 북한의 만행.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아름다우신 여성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건강은 어떠하신지 여쭤봅니다. 며칠이 지나면 추석입니다. 또 추석 명절을 차가운 곳에서 보내시게 해드려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계신 곳에서라도 따뜻한 음식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북 주사파 놈들은 중국 폐렴 핑계로 명절 이동도 제한하고 가족마저도 해체하려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시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무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서해에서 표류하다 조류 때문에 북으로 넘어갔는데 북괴 놈들이 총으로 쏘아 죽이고 시신을 불태워 바다로 버린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군은 알고도 6시간 동안 침묵하고 종북주사파 놈은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다 진실이 드러나니까 월북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커지니까 우왕좌왕하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주사파 놈들의 거짓말도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희망 버리지 마시고 힘내주세요. 힘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험한 일을 겪고 계시지만 진실의 해는 뜰 것입니다. 힘차게 뜰 수 있는 해를 향해 미약한 힘이지만 보태겠습니다. 힘든 곳에 계시지만 따뜻한 송편이라도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고 싶은 대통령님 늘 평안하시고 힘내세요. 2020년 9월 27일 원공공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아래 박근혜 대통령님 답장. 저도 이곳에서 우리 공무원 한 분이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후 시신이 불태워진 채 버려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 경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부 당국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하려는 정황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유족들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정부 발표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이번 북한의 만행은 용서받지 못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훗날 이번 만행에 개입한 북한 인사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35번째 서신 대통령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35번째 서신을 올립니다. 새벽 운동에 쌀쌀함을 느낍니다. 기온이 낮아지고 있는 계절 건강은 어떠신지요? 추석 송편은 드셨는지요? 올 추석은 그저 긴 연휴로 의미 없는 휴식 기간이었지요. 나훈아라는 노장 가수의 TV 공연이 조금이나마 휑한 마음을 달래주었죠. 무관중 공연이었으나 의미가 있던 것 같습니다. 공연 시청 후 여론조차 양분되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내가 또 다른 너를 못 믿고 헐뜯는 요상한 세상이 되어가네요. 전염병을 이용하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속여서 정권 유지에 이용하는 대한민국 현 정권 장래가 암담합니다. 부심점 없는 애국심, 사심의 눈먼 야권, 언론, 종교계 이들 노름에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이런 우리를 길들이기에 들어간 정권 정말 속만 상합니다. 저 자신도 어쩌자고 영어의 몸으로 계신 대통령께 즐거운 소식은 못 전하고 하소연 같은 이야기만 하는지 동년배 친구들과 서로의 생각을 말하며 죽을 맞추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이렇게 서신 올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다음 서신 또 올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고0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아래 박근혜 대통령님 답장. 그동안 보내주신 서신도 감사하게 잘 받아보았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나라가 걱정된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도 많고 울분을 토하면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나훈아 씨 공연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노랫말이 담겨있는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국민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게 편지를 쓰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계신다니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